문 대통령이 최근 3.1절 기념사에서 신한반도 체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새로운 평화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빨갱이보다 더 척결을 해야 할 게 친일 잔재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문 정권이 최근에 건국 100주년 선포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 내부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선포식은 좌절이 됐습니다. 또 남북 3.1운동 공동기념을 하자고 북한과 합의를 했는데 북한은 최근에 와서 이것을 거부를 했죠. 3.1운동은 기본적으로 부르주아의 한계를 가진 운동이고 평가절하를 하면서 김일성 중심의 항일 무장투쟁과 기층민중의 반제 반봉군의 동학농민운동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3.1운동을 같이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북한에서 거부를 했죠. 그런데 이 정부가 왜 1919년 3.1운동과 그해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북한 때문입니다.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로 건국을 설정을 한다면 1948년도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을 받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문 정권이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정하자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고 북한의 정통성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그 시점을 국가 수립일로 보고 북한도 지방정부고 우리 대한민국도 지방정부로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의 정통성을 나눠 갖자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방제 통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그런 의도로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보자는 겁니다. 나라가 되려면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영토는 일본에 뺏겼고 주권도 일본에 뺏겼고 국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3대 요소 중에 두 개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건국으로 볼 수 있습니까? 건국준비위원회죠. 결국은 건국준비위원회를 굳이 건국으로 보자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이고 앞으로 자신들이 추구할 연방제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자 그 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작년에 이런 일도 있었죠. 우리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를 빼자 말하자면 민주주의로 하자 이렇게 개헌을 시도할 때는 그 기본 개념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우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공화국에서 인민과 자유를 빼버리면 외형적으로 민주주의공화국이란 말은 같은 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방제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국채가 두 개가 생기는 셈이 되죠. 그만큼이나 이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최근에 좌익들을 왜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하고 하느냐. 이것은 이 사람들이 활동하던 일제강점기 치하에서는 항일이 제일 문제였고 좌익우익이 문제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평양 혁명 열사릉에 묻혀있는 사람들도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자. 그런 취지에서 일제시대에 그런 좌익 공산주의 사람들도 항의를 했으면 동작동 국립묘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보면서 문 대통령이 빨갱이라는 말보다 정말로 우리가 척결해야 할 말은 친일파가 문제다. 그 말은 일제강점기에는 좌익 운동가들, 우익 운동가들, 그 사람들 차별 두지 말고 함으로써 북한을 포용하자 그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편가르기 하는 데는 동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불순한 의도로 친일잔재 청산하자 그런 이야기하는 것 보면 참 치밀한 좌파들의 전략이다. 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하면 저보고 친일파라고 또 좌파들이 하겠죠.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일제시대에 징용을 끌려갔다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온 아버지를 둔 아들입니다. 저보고 설마 친일파라고 하지는 못하겠죠. 오히려 일제시대에 자기 부친이 친일 행각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좌파진영에서 친일파 청산을 하자고 떠드는 것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컬하다. 자기 아버지 대에 일제시대에 무엇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런 말이나 좀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948년 8월 유엔 성인하에 탄생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유일한 정통성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그런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